안녕하세요. 박이사 외계인 생활의 박이사입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. 상당히 고맙습니다. 자, 오늘 어디로 나왔냐? 서귀포시. 자, 올레시장 근처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오는정 김밥으로 나왔습니다. 여기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너무 유명하잖아요, 이 집. 저는 원래 유명한 집 가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. 웨이팅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고. 일단 그때 갔는데 이날 취소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바로 먹으셨습니다. 자, 연예인들 사진, 사인들 아주 수두룩 빽빽, 완전 병변 투하. 미친 듯이 연예인들 다 왔다 갔다. 그 정도로 여기가 맛집이라는 거예요. 맛있다는 거야. 김밥이 어느 김밥인지 모르겠지만 맛있다는 거야. 자, 오는정 김밥 두 줄, 자, 참치김밥 한 줄, 멸치김밥 한 줄, 이렇게 해서 총 네 줄 한번 먹방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한번 낱낱이 제가 이게 맛있나 맛없나 제대로 보여드릴게요. 자, 김밥 먹으려면 옆에 꼬란이라는 카페로 가야 됩니다. 꼬란이라는 카페 가면 1인 1주문이다. 뭐 라면 하나 시켜도 옆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일행이랑 똑같이 뭐 라면을 시키든 커피를 시키든 그거는 이렇게 시키면 됩니다. 1인 1주문 무조건 해야 된다, 김밥 먹으려면. 자, 먹어보겠습니다. 흑돼지, 저는 치즈라면 5,000원. 흑돼지라면은 이미 질렸어요. 치즈라면 5,000원짜리 시켰습니다. 이 외에 뭐 안주류도 있는데 저녁에 보니까 또 굉장히 손이 많더라고요. 자, 오는정 김밥 나왔습니다. 자, 이 김밥이 무슨 맛이냐, 어떤 맛이냐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라면이랑 또 김밥 되게 좋아해요. 일주일에 한 네다섯 번 먹을 정도야. 근데 먹어보니까 뭐 그냥 살짝 달달하다? 달달하고 위에 약간 뭐야 뭐 튀김? 이런 거 있어요. 튀김 뭐 유부튀김이라도 하나? 이게 딱딱한 게 하나 있어요. 그게 약간 특색 있고 참치김밥도 그냥 위에 딱딱한 게 특색이 있다. 요 정도,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땐 치즈라면은 치즈와 이렇게 라면이 있었고 뭐 치즈라면은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치즈에 저 스매치 있는 거 말고 다른 치즈로 하면 좀 약간 별론데 이거 약간 계란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. 이게 자, 라면은 맛있었고, 자, 멸치김밥은 좀 짠 편, 좀 짜다, 짭짤하다, 짭짤해. 그리고 제가 먹었을 때 참치김밥이 제일 맛있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치김밥 강추해드리고, 오는정 김밥 특색은 저는 잘 몰랐습니다. 자, 총평하세요. 총평. 사실 여러분 제가 먹었을 때 제가 먹었던 메뉴 중에 제일 맛있던 건 참치김밥이었습니다. 참치김밥 그리고 오는정 김밥, 그 다음 멸치김밥. 멸치김밥 좀 짜다, 약간 짠 거 싫어하시는 분은 못 먹어요. 그러니까 무난하게 뭐 오는정 김밥이랑 참치김밥 명물이니까 여러분 또 SNS 올려셔야 되잖아요. 뭐 페이스북이나 싸이월드나 뭐 세이클럽이나 이런 데 올려셔야 되니까 자, 한번 찍으시고, 자,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